우리나라 재래시장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익산 북부시장. 어느 시골 장터가 그렇듯 언제 봐도 정겹고 볼거리가 가득하다.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이곳 장터엔 유독 지나가는 사람들 발길을 멈추게 하는 좌판이 있다. 좌판의 주인공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자. 어차피 먹는 건데 하나 더 먹고 두 개 더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닌데요? 치우세요, 드셔보세요. 뭐 떨어졌어요? 과자 떨어졌어요. 과자는 먹고 와세요. 목청 높여 먹고 가라 외치는 유별난 장사꾼. 5천 원 주려고요? 이거 5천 원만 합니다. 두 번 문제죠. 한 번, 두 번. 내 손이 저울이라 다 5천 원 나와요. 6천 원이네? 5천 원 줄게 내가. 올해로 장터 경력 3년 차 5일장의 뽐미남 과자 총각 강성구 씨. 그리고 성구 씨 옆에서 손님 응대며 과자 정리를 돕는 또 한 사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돼도 애나 동생이 꼼꼼해서 이러면은 혼이 많이 나요. 오늘 월급 깐대잖아. 성구 씨의 든든한 오른팔, 똑소리 나게 야무진 누나 강소라 씨.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과자 남매. 그들의 흥겨운 과자 자판으로 초대합니다. 닷새에 한 번씩 서는 장날 아침. 부지런한 할머니들이 손수가 꾼 채소들을 가져와 난전을 벌이는 사이. 성구 씨도 장사를 하기 위해 일찍 장터에 나왔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뜨거운 햇볕과 혹시 모를 비를 대비해 포장을 치는 일. 포장을 칠 때와 거들 땐 아버지가 성구 씨의 일손을 돕는다. 네, 알차 끈 묶어져 있는데 있죠? 거기 말고 그 한 칸 더 위에. 저. 매일같이 아버지와 호흡을 맞춰 포장을 치고 걷다 보니 이제 포장을 치는 일은 선수가 다 됐다. 남의 가게 앞에다 좌판을 벌려야 하니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성구 씨는 누구보다 일찍 장터에 나온다. 접이식 천막까지 치고 나면 이제 과자를 진열할 접이식 지지대를 펼쳐 좌판을 만들 차례. 판자를 얹어 편편하게 테이블을 만들면 이윽고 8m에 이르는 과자 좌판이 완성된다. 이제 과자들을 하나 둘 쌓기만 하면 끝. 그 사이 아버지는 전기를 끌어와 백열등을 달아주신다. 시장에서 불빛이 있다라는 것은 과자가 여기 판다라는 거, 그리고 달리는 게. 두런두런 뽀얀 빛을 내는 백열등까지 달자 말수간 가게가 완성됐다. 야, 너무 늦게 나온 거니? 빨리 와야지. 야, 알바생이 오늘 일찍 왔어요. 그리고 쉴 때는 빵을 다 오픈시켜놔. 함께 장사를 하는 누나 소라 씨까지 거들자 과자 진열도 어느새 끝이 났다. 초콜릿부터 젤리, 사탕, 쿠키며 고소한 전병에 촉촉한 빵은 물론 추억의 과자 쫀득이까지 무려 70여 가지의 과자는 100g당 900원에 판다. 맛과 모양부터 다양한 과자들 중에는 이름도 재밌는 과자가 있다. 여과자가 참 맛있는 과자예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심하거든요. 뭐가 심하냐면은 엄청 딱딱해요. 먹으면은 딱 소리 날 정도. 뭐냐면은 김일상이 과자라고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보면은 김일상이만큼 단단하다고 해서 옛날에 이제 먹으면 딱딱해가지고 이제 저 나이보다는 엄마들 세대에는 진짜 많이 먹었던 학교 앞에서 100원 주고 뭐 200원 주고. 야, 어떻게 그냥 아침 일찍부터 빠마를 뽀글뽀글. 그래서 다 넣어서 사버려. 병아리 이걸 하나 더 먹었어. 열 개 먹어도 뭐라고 안 할게요. 자, 위에 봉다리 저기 있죠? 엄마가 먹고 싶은 것만 봉다리 딱 한번 담아주셔봐요. 내가 부족하면은 더 넣어드릴게요. 누나 뭐 흘렸어요?
과자 읽었잖아요. 과자 좀 먹고 와요. 어차피 먹고 가는 거요. 과자값 내가 드릴게요. 게시 다 끝났으니까 먹고 가는 거요. 몇 개 드릴까요? 당연하죠. 14,500원, 15,000원 채울게요. 500원이니까 앉으면 서운한 게 아침에 왔은 게 이거는 빠마에 쓴 게 빠마값 빼주고 이건 집에 갈 때 택시비 빼줘야 한 게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건 안 넣었은 게 또 이거 넣어주고 아이 날 데리고 가셔. 여기까지 가져가려면 어? 내가 아침에 서운하게 앉으려고 어떻겠어요? 장사만 잘해요. 공부는 친구밖에 못하고 내가 이거는 우리 엄마 같은 게 가루도 주먹으로 먹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 내가 머리 이어드릴게. 아니다 문이요. 과자가 만나서 묶어드려야 돼. 이거 도란장이 또 오셔요. 크, 대박 팔고 오늘 갈게요. 다음에 또 오세요. 기분 좋게 마수거리를 끝내자 장사에 슬슬 시동이 걸린다. 3년 전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성구 씨의 파트너였던 누나 소라 씨. 있었잖아요. 여기서 아르바이트도 써봤는데 얘도 누나가 제일 잘 받아치더라고요. 동생이 하는 거라 그리고 저한테 뭐 같이 일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부딪히는 일도 많을 텐데 그래도 저한테 기분을 상하게는 안 해요. 이제 하루 장사하다 보면은 제 기분을 많이 맞춰주는 편이라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누나가 참 고맙죠.